귀가자, 그러니까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이유 등으로 귀가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귀가자가 급여도 받고 수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금주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귀가하게 됐을 때 귀가 전까지 병영 생활을 한 기간도 복무 기간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어 귀가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재정관리단이 국방부와 병무청, 각군 본부, 금융기관 등과 협업해 귀가자 급여 지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 및 계좌를 파악함으로써 귀가자 병적 데이터를 구축한 후 작년 7월부터 국방 통합 급여 체계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년 7월 이후 귀가자는 2월 급여일에 지급하며 이전 귀가자는 계좌 확인 후 매월 1일과 16일에 지급합니다. 복무 기간을 2등병 급여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에 지급액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개인정보가 바뀌거나 계좌가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여비 지급을 받지 못한 인원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0여 명. 재정단은 이들에게 여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일보와 나라사랑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군 재정관리단은 16년 11월부터 20년 6월까지 귀가자 4만 5천여 명 중 4만 4,271명에게 총 급여 2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상자 전원에게 급여 지급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유선 연락을 통한 급여 안내 홍보 등의 맞춤형 재정 지원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재정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우선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됩니다. 상단 탭에 민원마당 민원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가신 후에 증명서 발급 신청이라는 것이 뜨게 됩니다. 이후에 신청 버튼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증명서 선택에서 입대 후 귀가자 계좌번호 입력, 은행명과 계좌번호, 그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모든 귀가자에게 급여를 끝까지 찾아준다는 각오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감동의 맞춤형 재정 지원 서비스로 대군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